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과학과 이성의 발전으로 사람들은 더 이상 종교를 구원의 길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성향이 더 개인적으로 변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접근을 불편하게 여기며 전도하는 사람들을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람으로까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쉬운 시대는 없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던 대부흥의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무리 어려워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춘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확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도 생명이 살아나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대부분은 복음을 한 번 이상은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올 때일 수도 있습니다.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돌아올 시기가 늦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생명이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것이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복음의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